문제 없겠죠? 문제 빠지셨어요? 네? 문제 빠지셨어요? 조금 더 빼일까? 잠깐만요. 오늘 우리는 일단 좀 승리라고 해야죠? 네! 윤석열이가 참배를 못하고 한 건 사실입니다. 여러분 애쓰셨습니다. 부대형으로 일관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가 과격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목소리,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, 그리고 윤두환이 절대 대선 후보 자격조차 차라리 깜빵에 들어갈 범죄자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더 많이 알리는 시작점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,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에서도 우리 민중들이, 국민들이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